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진짜 생각 외로 오래 가네요. 아주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지겹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조철이 그냥 항상 이 머릿속에 좀 하고 싶은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 우리 PD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일기 쓰듯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기 쓰듯이 쓴 글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경마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뜸하지만 경마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이런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요즘 너무 많이 죽었다, 조철이 형님 내일 몇 경주에 승부 봅니까? 그 경주에 승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가 누구누구 문자 받고 했는데 너무 죽었습니다, 뭐 등등 이런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았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조철이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과연 뭐라 그럴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원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예상가 하겠습니까? 예상가 때려치고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한방 들이대고 말죠. 그죠? 지금 전화 주신 사장님을 살려줄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예상가 중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딱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사장님 당신입니다. 사장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상가도 아니고 마신도 아니고 당신 바로 본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욕심이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철이라는 예상가는요, 그저 남들 50만원 먹을 때 100만원 먹을 자신 있고, 남들 100만원 잃을 때 깨질 때 50만원 밖에 안 죽을 자신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미천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팬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예상가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예상가든지 경마 예상가 해갖고 망가지고 폐인된 경마팬 구하려고 이 험난한 마판에 들어온 예상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먹고 살라고 들어온 거예요. 경마팬들 대부분, 예상가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에 갇혀 살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경마판 안에만 있으니까.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고, 눈치가 없으면 겸손할 줄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사람이 말이라는 거는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말입니다. 개들은 짖는 거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는 말을 하는 상대하고 하는 게 대화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대부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똑똑하지만 이런 어떤 무리가 되면 멍청해진다 그래요. 이 막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막말하는 사람들 곁에는 늘 같은 편이 있어요. 동지, 좋게 얘기하면. 한편 동패가 있어요, 동패. 예를 들면
우리 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보면 스패너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망치. 관리자들이라 그래요. 어떤 유튜버 방장이 어떤 뭔가를 일임한 사람들, 권한을 준 사람들이죠. 절대 이런 분들 뭐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신화부로 나도 모르게 점점 서로 오버하게 돼요. 이 제어가 잘 안 돼. 해당 채널의 유튜버한테 거의 99% 좋은 말만 해주게 돼 있고, 혹시나 싫은 소리 하는 회원들 한 줄이라도 보이면 우다다닥 막 공격하죠. 나가라, 강퇴시켜라 등등. 그죠?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자유해요. 나 잘했지? 저런 놈들 잘라야 돼. 결국 그게 다 자뻑 아니에요, 자뻑. 결국 그게 다 마이너스 되는 건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 채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경마 채널뿐만이 아니고 시사, 경제, 정치 뭐 대부분 많은 유튜브 방송과 포털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철은 제 유튜브 채널의 관리자, 이 스패너 망치 안 드리고 안 봅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조철도 조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 사람들의 글도 봐야 내가 발전이 있는데, 그 스패너 들은 사람들은, 관리자들은 나한테 좋은 말만 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공격을 해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리자를 안 드립니다. 다시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거짓말이라는 말에는 뭐 세금이 붙질 않아서 그런지 온갖 노름판에, 특히 이 경마판에는요,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게, 좀 속된 말로, 개소리입니다.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거짓말이 심해지면 개소리로 변해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저 남을 속이려는 것이고, 개소리는요, 영어로 뭘 그러죠? 진실이 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막 내질러. 그냥 막 싸질러. 그러는 게 개소리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짓말은 누군가가 팩트를 갖다 들이대면 대부분 꼬랑지를 내리는 게 거짓말인데, 이 개소리는요, 진실도 알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남이 뭐라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막 내질러요. 그런 게 개소리예요.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아 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는 말이 개소리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겁니다. 조철이 생각하는 이 개소리하는 사람들의 해결책, 예전에는 저도 젊을 때는 막 푸다닥 푸다닥 싸움닭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싸우기 귀찮은가 그냥 강퇴시키든 삭제해버리든 무관심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경마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달리는 이 안 좋은 댓글, 어쩌면 그 개소리도 그 한편의 같은 맥락인지 모르는데, 이 안 좋은 댓글이나 악플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악플 쓰는 사람들 대부분 머릿속에 든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뭔가 얘기는 하고 싶고 오프라인에서는 내 모습이 참 한심한 모습인데 이 컴퓨터 뒤에만 서면 용감해지는 키보드 워리어라고도 늘 하죠. 자판 앞에서 씩씩해. 뭐 UFC 챔피언 같아요. 그냥 그저 나보다 잘난 놈 보이면 그냥 싫어. 그냥 꼬아. 그 다음은 괜히 툴툴거려. 그런 사람은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마꾼이고 경마쟁이고 하더라도 뭔가 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생각 좀 하고 살아야죠. 그죠? 이 댓글이라는 거는요, 쓰는 재미도 있지만 읽는 재미도 있어야죠. 이 조철의 게시물에 영상에 간간히 달리는 선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간간히 달리는 이 모슬롬 악플들 가끔 있어요. 조철의 늦둥이들, 제가 애들을 늦게 낳았죠. 이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내미들이 혹시나 그 모슬 악플들 볼까봐 제가 새벽에 잠들기 전까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도 들어요. 이 방송 보고 또 그런 글이 달릴지도 몰라요. 조철이 시벌놈 또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이런 글들. 그래도 저는 이런 방송 계속 할 겁니다. 왜냐? 우리 애기들이 어른 되고 다 컸을 때는 악플 다는 당신들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조철의 그냥 하소연이었는데 여러분들께 하소연도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구독 자 6,000명 넘었습니다. 이제 빨리 7,000명 달라가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